중국. 환경은 집에 엄마가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, 엄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집에 없으면 싫어하는 아이,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제가 답변을 뭐라 했냐면, 저도 그렇다. 이 나이 되도록 엄마 집에 없으면 싫은데, 애는 오죽하겠냐. 근데 여기서, 또 역시 맥락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? 여기서, 자, 애는, 엄마가 집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는 그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가 그리웠다는 뜻이잖아요.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강의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, 15분의 퀄리티 타임. 부모가 애와 떨어졌다 만났을 때 15분간 어디를 보이지 말어? 등을 보이지 말어. 등을 보이지 말라는 얘기는 15분 시간을 온전히 아이에게 집중하셔라. 그러면 그 집중된 15분의 질적인 시간만 가지고도 아이는 충분히 만족을 한다. 그런 말씀을 제가 강의 때 한번 말씀드렸죠. 그것을 환기시키는. 너무 엄마가 투자로 바깥에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애가 보채는 거는 그 퀄리티 타임 15분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. 그런 팁을 안내해 주시면 되겠죠. 네.